스타크래프트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바로 모두 본질을 포기한 상태에서 펼쳐지는 엘리전인데요. 스타크래프트 역사에 존재했던 엘리전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었던 경기. 껍데기 리버를 통해 상대를 완벽하게 속이는 데 성공하면서 박영민 선수가 공명토스라는 별명을 갖게 만들었던 그 경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손영훈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손영훈 선수는 주황색을 띠고 흰실을 가져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박영민 선수가 보이네요. 박영민 선수는 파란색 타더시. 손영훈 선수가 오늘 지금 그 수학 능력 시험이 펼쳐지는 관계로 다른 수험생이 아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안 가죠. 많이 와 계신데 그것이 손영훈 선수의 기분 좋은 어떤 작용을 할지 아니면 부담감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사람이 많다는 채팅을 보내봤습니다. 예전에 이재훈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경기가 기억나네요. 이 위치가 김성재 선수였었죠. 그래서 7시를 몰래 가져갔었고요. 예. 몰래. 그렇죠. 아주 몰래 가져갔는데 네. 이재훈 선수는 당연히 몰래 무언가를 가져갔다면 11시나 12시에 그랬구나. 예. 그 지역만 정찰하다가 네, 호되게 당했었거든요. 등잔 밑을 못 봤죠. 원래 그 물건 잃어버리면 자꾸만 항상 보면 가까운데 있어요. 네, 보통은 네. 가장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잊어버렸다. 네.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까? 네, 종종 있죠. 네. 걱정되네요. 좀. 자, 일단은 네. 저는 이거는 잃어버리면 진짜 잃어버렸던데요. 못 찾다가 깼으면 네. 못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예. 자, 먼저 손영훈 선수가 박영민 선수의 어시뮬레이터를 뺏어갔습니다. 네, 이럴 땐 얄밉게 네. 프로블 생산 시도해서라도 예, 먼저 지어줘야죠. 네. 얄밉죠, 이러면. 안 당했어요. 네. 그럼 매너 파일런이나 예. 예. 자, 투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박영민 선수는 예, 무언가 그 분노를 표출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경기 그러다가 분노를 예. 표출하면은 예. 아니죠. 예. 마음 페이스가 예. 꼬이게 된 거죠. 그냥 만사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흔들리지 않는. 이 투게이트 질럿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요. 예. 이 가스통을 부시자니 상대는 태클을 아주 무난하게 올릴 아, 것이네요. 매너 파일런. 아, 오, 예. 있는데 방해를 매너 파일런이라고 하기에는 뭐 한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얘기인가요? 예. 뭐 프로브 이런 경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멀긴 돌아가요. 멀긴 돌긴 돌아가고 있어요. 예. 보통은 예. 가두는 데 목적을 두거든요. 예. 그리고 또 목캐는 목캐기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너 파일런이 파일런이네요. 네. 둘은 지금 파일런을 지지고 있고 둘은 돌아다니고 있고 예 글쎄요. 나름대로 박영민 선수 복수를 합니다. 예 이건 자원 타격 예, 원하는 만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1대1가 예. 하나라면 아 예 질럿이 왔네요. 왔어요. 예 손영훈 선수의 질럿이 들어와서 프로볼을 하나 잡아주고요. 차가면 돌아다니면서 자 지금 아까 들어왔던 프로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 그래 프로브 둘 프로브 셋. 네, 이거는 제일 많이 잡히거든요. 손영훈 선수의 견제 플레이가 제대로 먹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럿을 꼭 이제부터 잡는다기보다는 시간 벌이용으로만 예,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투게이트 질럿을 뽑았는데 질럿이 나가지도 못하고 프로브 하나 질럿 하나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리가 됐습니다만 프로브 셋을 내주는. 와 이거 많이 안 좋은데요. 박영민 선수. 예, 프로브도 꽤나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자원적인 면에서도 이 손영훈 선수에게 밀린다고 네. 할 수 있겠고. 이거 그냥 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로. 예. 테크트리도 손영훈 선수가 좀 먼저 밟아 나가고 있고. 패스 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밀려. 예, 미네랄 예. 부분에서도 예, 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브 많이 잡혔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안 갔어요. 자신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럿, 네. 질럿밖에 없었는데 이 질럿은 어떻게든 뛰어나가주면서 이 원게이트로 시작한 그 깨통을 두 개나 지은 선수 상대로는 그걸 때려주는 그런 액션이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네. 없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대는 나에게 견제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빈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박영민 선수. 네, 박영민 선수는 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질럿이 공격을 가려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냥 내 본진에 지어진 깨스통 때리는 게 낫겠다. 때려 부수고 빨리 태클트리고 올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틈을 오히려 노려서 손영훈 선수는 원질럿 원프로브로 프로브를 셋이나 잡아내는 예, 좋은 네. 쏠쏠한 예, 정가를 만들어냈지만요. 태클 상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원게이트로 시작을 했고 깨스통 두 개, 매너팔론까지 당하는 그 시점에서 질럿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질럿이. 손영훈 선수의 선택이. 네. 투게이트라면 충분히 입구 쪽을 틀어막을 만한 질럿도 있고 또 게스트홈을 부질 만한 그 질럿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차단을 못했지 않습니까? 자, 취소한 것 같죠? 사거리업 취소했고 그리고 로보틱스가 바로 올라오고 3게이트 로보틱스. 자, 다크 템플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옵저버를 먼저 뽑을 생각으로 지금은 로보틱스 파실리티를 최대한 빨리 올린 것 같습니다. 사거리업을 중간 하다 말고 하겠죠 이제 네.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게스트의 그 양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은 그 손영훈 선수보다는 리듬감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게스트의 양을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살아 들어오나요? 아 이거 나가요. 예. 응징. 자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민 선수는 손영훈 선수의 체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킬러복이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들어갑니다. 반면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거 로보틱스 보드백인데요. 이쪽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3게이트 네. 굉장히 압박적인 위치 있으니까 네. 주력들이 입구를 딱 틀어막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네. 만들어줘야죠. 덮치는 네.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사업이 늦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선방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네. 안 싸워준다면요. 그렇죠. 언덕 위의 장점. 높은 곳에 임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 로보틱 서포트베이가 합니다. 손영훈 선수. 손영훈 선수가 경기 기세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번의 전투는 끝나봐야 경기 양상에 대한 어떤 선수가 유리하든 불리하다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리버가 갔을 때 예. 자 파일러 네, 리버는 서플리 드랍을 가서는 안 되죠 지금은 예. 지금 그 셔틀의 이동 경로에다 파일러를 소환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있긴 해요. 예. 질럿의 숫자가 이렇게 다수 있는 거 봐도 한 두 개 정도 있다면 드랍을 가는데 동원은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질럿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 가스의 양이 모자라긴 모자란다 봅니다. 자, 요거 지금 가까이에 있거든요, 적군이. 공중에서 산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장 의지, 아니군요. 예, 확장을 의지를 체크하고 있는 파일런. 아, 섣불이 나가지 않고 있는 박영민 선수. 가둬두겠다라는 생각이죠. 정찰이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고 지금 그대로 보여주네요. 손영훈 선수는 지금 30까지 지금 전방 배치해 주고요. 네, 자 리버가 전장에 투입됩니다. 리버 1.4, 샤틀 1.4. 리버가 왜 기어가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선수에 손영훈 선수가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지나치게 리버를 신경 쓰는 플레이 때문에 화력 낭비도 좀 많이 됐고 리버를 잃었다고는 하나 박영민 선수가 오히려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쫓아 올라갑니다. 물론 손영훈 선수의 리버가 오히려 게릴라를 떠난다거나 이러면은 박영민 선수의 허를 찌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떠난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 리버에 너무 신경 쓰느라 질러 상대방 질럿도 다 살았고 드라곤도 만만치 않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그 싸움에서는 좀 손해를 보긴 많이 봤어요. 자, 파고 들어옵니다. 지금 리버 일단 리버 잘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질럿 놀고 있네요. 질럿이 이렇게 아무리 리버가 무서워도 힘을 쓸 땐 써줘야 됐거든요. 자, 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박영민 선수는 손영훈 선수의 병력들을 상대로 괜찮은 전투를 해줬습니다. 손영훈 선수는 약간 조금 손해를 본 감이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게 묘한 위치예요. 아니군요. 11시. 11시 지역은 묘한 위치가 맞죠. 그리고 박영민 선수가 오히려 멀티를 먼저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 석타를 실수로 안 지었나요? 안 지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예, 한번 그 잘 그 뚫어내고 나서 자신의 앞마당 쪽에 있던 병력들을 밀어내고 나서 네. 바로 확장을 가져가주면서 압박하는 척만 해주더라도 분명히 좋았었는데 네. 좀 더 큰 이득을 보려고 예, 하다 보니까 확장이 좀 늦었나 봅니다. 예, 확장을 아직까지 못 가져가고 있는데 손영훈 선수가 11시에 넥서스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언덕에서의 견제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자, 셔틀 박영민 선수 윗자리이기 때문에 예. 손해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넥서스까지 그 파괴가 당할 수, 파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넥서스 지는 위치에 가 있긴 합니다만 벌써 프로브는 이동했고 넥서스는 완성 일보 직전. 아, 이거 한 방에 밀어버릴 생각이네요, 박영민 예. 선수. 예. 오. 멀티는 뒤늦게 했지만 멀티를 하지 않은 데서 예, 생기는 그 잉여 자원을 드라군 그리고 리버 와. 여기다 쏟아붓고 지금 한 번에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 지금 손영훈 선수가 확장이 앞마당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넘어들어오는 직구점을 노리고 있는 아, 리버 위치가 안 좋으세요. 손영훈 선수 안 좋으세요. 예. 자, 박영민 선수 리버. 예. 어, 리버 잡으면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리버가 살아있는 손영훈 선수 셔틀까지 아~ 살았기 때문에 이건 박영민 선수가 큰 아~ 실수를 했습니다. 예. 멀티 늦었죠. 병력 잃었죠. 아, 이거 이 박영민 선수가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했다면은 예. 이쪽 틀을 막아놓고 확장 몰래 확장 혹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만 해주면서 정찰을 했다면은 드라군 한두 개 정도만 11시 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견제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조여놓은 구도였기 예,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조여지는 구도로 리버 둘 다 살았던 네, 것 같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 병력을 맞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앞마당 지역 넥서스도 깨질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넥서스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왜 굳이 공격을 갔을까? 상대는 확장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거 보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 박영민 선수. 그런데 11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상대의 병력 숫자. 자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공격을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인데 다시 반복이 된 거예요. 스피드업까지 됐어요, 손영훈 선수는. 여러모로 유리한 거지 올라가는 손영훈 선수. 게이트웨이 추가. 아, 이번 경기 패테기 큐리테 큐리어스 팀이 가져갈 공산이 크죠. 예. 이 정도 유리하면은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무리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큐리어스 승부욕으로 활활 불타오른다! 아, 그 무리했던 공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문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압박감입니다. 리버가 네. 오히려 그 옆구리,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 지역 쪽에서부터 파고 들어왔으면 모를까? 자, 그리고 살아서 셔틀은 들어갔고, 아, 내렸어. 둘 다 내렸어요. 리버 둘 다 내려서 절망이거든요. 프로브 확정! 스캔업 도 확정! 이제 야외 확정! 못 찍었나 봐요. 어, 와, 근데 이건 손영훈 선수가 또 예.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셔틀과 리버 두 개 한 기도 못 잡았습니다. 약간 운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 근데 예, 이건 그 손영훈 선수의 판단 미스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냥 병력 싸움에도 할 만했었는데 물론 여전히 손영훈 선수가 아직까지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아까는 진짜 손영훈 선수가 역전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리버 둘과 스피드업 된 셔틀이 정말 허무하게 잡혀버리면서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남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거는 모르겠네요. 자, 예. 병력들 비운 상태에서 여기 프로가 오기적이 보였는데 그 위로 여기 교전하느라 신경 못 쓰죠? 예. 신경 못 쓰죠? 게이트에서 유닛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여기서 크게 다가오네요. 프로가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프로가 멈칩니다. 멈춰요. 예. 프로가 멈춰요. 와, 대박. 와, 이게 자원이 약간은 모자란 상황에서 넥스를 지다 보니까 추가 유닛이 안 지켜졌나 봐요. 그렇다면 박영민 선수는 뒷감당할 생각할 그게 없어요.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손영훈 선수. 무조건 여기서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스캐럽 채울 미네랄은 있나요? 이거 넥서스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저 리버 그냥 가네요. 예. 예. 자, 언덕 위. 자. 아이피. 리버.
아니 경기가 이렇게 됩니까? 예. 이 손영우 선수가 이 박영우 선수가 한번 진출하려고 할 때 그 셔틀을 강제 공격하려다 드라군들이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또 생겼던 일이거든요 이건. 장학 1군 장학! 아랫 게이트는 파일럿 깨지면 다 엎어도 되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오 그리고 박영민 선수 이게 자원 관리 들어가야 돼요. 왜 리버의 그 스캐럿 가격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잡혔기 때문에 예. 리버 지금 스캐럿 하나 있거든요. 예, 지금은 리버를 공격시키기보다는 셔틀을 태우거나 기어만 다니게 해줘야죠. 브로버 브로버 아 셔틀 이거 큽니다 셔틀 잡힌 거. 어 그리고 이버가 프로보에 맞아 죽으면 이거 낭패예요. 기어가야죠. 기어 방금 써야 됩니다. 프로보에 리버가 와 잘한대요. 체력이 지금 겉바다. 예, 그런데 잠깐 이게 뭡니까 야 박영민 선수의 리버가 11시에 뚝 떨어지면서 이게 근데 자원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영민 선수 자원이 아, 네. 문제는 예, 뭐 본진이 다 깨졌기 예, 때문에 예, 뭐 예, 예. 스캐럿 비었습니다. 그렇죠. 뭐 채우고 있어요. 자원이 그래서 나오네요. 모아, 꽤나 모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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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기 모았어요. 예. 그리고 앞마당 지역에 이 게이트웨이에 파일런을 안 낀 것이 좀 아프네요. 예. 자, 이게. 이 지역, 지금은 저 게이트웨이보다 이 지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둘 다 안 껐어요? 꺼진 불 안 봤습니다, 다시. 아, 이거 병력을 제거하러 가는 것 같은데, 언덕 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손영우 선수가. 예. 어때요?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가기는 게 그리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지금 손영훈 선수의 리버도 스캐럿 비었어요. 스캐럿 비었어요. 근데 11시 자원을 채취하고 있긴 있기 때문에 하나 찼습니다. 스캐럿 하나 찼어요. 자, 이건 우리 집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저 건물 파괴를 하는데 스캐럿 못 하고 갑니다. 이거 야, 이거 드래곤 또 하나 왔습니다. 아, 그 드래곤 하나로는 힘들어요. 예. 기다랍니다. 프로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엘리 당할까봐 이렇게 여기 예. 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박영민 선수는? 지금 이게 어딘가에 파일론이라도 하나 몰래 지어져 있다면 이 지역부터 예, 천천히 그렇죠. 제구를 하면 박영민 선수가 좋을 뻔했거든요. 이 지역부터 때려 부순다면 야 아니, 이거 박영민 선수가 진짜 예 역전 하나 뭐 이런 생각 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자, 프로브 뭉치고 스키로 거기로 쏘니까 거기로 뒤로 와 이거 그림 같은 스캐럽이 그렇죠 미네랄 무려 와 미네랄 무려 15씩이나 하는 예 금쪽 스캐럽이에요. 그런데 엘리메이션 당이 넥서스가 있어요. 근데 프로브를 예. 못 생산하고 예. 지금은 이 병력들이 상대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손영훈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11시 확장을 확실하게 파기를 시켜주면서 자신의 그 앞마당 넥서스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박영민 선수 자 게이트웨이 다 깨졌죠. 게이트웨이가 하나 남았는데 저거 언파 아 여기 하나 남아있네요. 자 무서워서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프로들이. 요거 혹시 어디 있나 스캐럽 둘. 아 저 리버는 또 거의 영원히 못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야 요거 숨지게 되네요. 예 문제는 또 리버가 박용희 선수의 그 리버의 스캐럽이 한 다섯 개 정도 차 있었거든요. 자, 남은 병력 여기 예, 지금. 갑니다. 갑니다. 오, 이거 엘리 안 당하려고. 예. 이거 잡아주고 가야죠. 야, 스캐럽 한 방에 일단 프로브 잡고 한 방 썼어요. 아직 금쪽 같은 스캐럽 여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 손영훈 선수의 병력도 못 내려오고 있고. 박용희 선수의 추가 건물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 넥서스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부예요, 전부. 근데 어? 지금 올라가면은 내려옵니다! 지금, 손영훈 선수의 병력들이 내려와서, 바로 위에다 넥서스만 끼면 엘리미네이션! 와, 이거, 지금 은근슬쩍 내려오고 있거든요, 손영훈 선수는. 집 자리 비웠는데, 이거, 스킬업 차 있기 때문에 저 넥서스는! 잘못하는 판단 같은데요. 마지막! 대양으로 유니크할 필요가 없었죠. 마지막 컨볼, 마지막 컨볼! 우리 넥서스 깼는데, 어, 혹시 또. 어, 아니에요. 어, 아니야! 왜 아예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네, 혹시 버린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이 건물 다 파괴되기 전에 팔로 찾아야 돼요, 손영훈 선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죠? 프로브 대피령 내립니다. 네. 박영민 선수는 저 지역의 유닛들 전부 투자할 필요 없어요. 네. 소수 유닛만 막 나오는 드라군만 잡을 정도 한 드라군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배치시켜놓고 자, 우리의 네. 히어로 리버 네. 걸어갑니다. 어? 걸린 것 같은데요? 바로 걸린 것 같은데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 예,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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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걸렸어요. 마지막 건물. 어, 예. 건물. 빨리 HP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예. 어, 어디 갑니까? 건물이 또 있나요? 자, 리버 잡았습니다. 어, 초 리버. 아, 근데 캐럿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손영호 선수는 잠깐 있었고요. 예예예. 예, 예. 스트리버 잡혔어요 방금. 그 스케럽이 가득 찬 리버가 예. 잡혔습니다. 스케럽이 어 스케럽 2. 하나. 1. 예. 아예 예. 지금은 지금 절대 쓰고 싶지 않았을 텐데 써버렸어요. 예. 아이 왜 쓰는 거야 도대체라고 막 리버를 나무랄 것 같은. 자 여기 드래그 잡혔고. 아 손영호 선수의 남은 병력보다는 지금. 건물은 적습니다만 박영민 선수가 힘이 네. 세요. 지금처럼 리버 한 개, 에스큐럴 없는 리버는 어? 시야 확보용으로 예, 어? 사용을 한 게 좋아요. 각계격파? 3대2 각계격파는 곤란하죠. 뭐 이 지역 말고 예, 저 방금 저 지역, 예, 이 지역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깨면 이겨요. 예. 손영우 선수는 조금만 깨면 이긴다. 죽었다 깨도 조금만 깨면 이겨요. 아예 그냥 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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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손영우 선수 뒤돈 누르고 도망가야죠 뒤돈 그리고 몰래 가서 저 깨면은 아 야 어머 하고 싶다 근데 예. 스케럽이 하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 거는 어? 손영우 선수를 모르죠 예, 예. 일단 예. 가서 찍어보면 알겠지만 자 와 이거 드라군이야 자 되더라도 자 다 썼어요 1.4로 1등 황제 임유한 선수는 상대에게 정말 다양한 굴욕을 안겨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선수들에게 굴욕적인 플레이를 당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황제에게도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황제 임유한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겁도 없이 뉴클리어를 날려버린 바로 이 남자, 바로 현재 MBC 게임에서 저와 함께 해설을 맡고 있는 STX 소울의 한승엽 선수였습니다. 쏴서 잡겠다는 것보다는 틀어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 예. 들어오게 말이죠. 예, 벙커를 보고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말게끔 못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SCV를 이렇게 휙휙 몰고만 다녀도 예, 더블의 효율이 그나마도 좀 떨어지게 되는 셈이니까 나쁘지 않죠. 네. 예, 벌초 움직임 계속 봐야죠. 자, 한승엽 선수 컨트롤해주면서 네. 한 개씩 한 개씩 잡아주고 있어요. 네, 한승엽 선수는 앞마당에 이동하는 예,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머리는 이제 뭐 충원이 되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곧 벌처는 잡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예, 벌처를 난입시켜서 팩토리 하나 지은 효과 그대로 보는 거죠. 네,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6킬이야, 6킬. 예. 제대로 잡아줬죠. 네. 자, SCV. 굉장한 화력이었죠. 벌처 한 기가 먼저 들어와서, 예, 상대방의 SCV를 그런 식으로 속가내주면서, 네. 자신은 앞마당 쪽에다가 또, 커맨 센터를 완성시켰다라는 거.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벌처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네. 예, 팩토리에서 탱크 하나를 더 생산을 해서, 예, 앞쪽에서 오히려 나오고 있죠. 네, 두 대 밀고 나오기 시작한 한승엽 네. 선수. 예. 그리고 투 팩토리에 머신샵까지 붙였어요. 예. 팩토리도 지금 하나 더 많은데다가 탱크가 네. 또 미리 출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베럭스가 벌써 저기, 한승엽 선수는 이면 선수의 앞바닥 쪽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곳을 포격 지점으로 놓고 주저앉겠다라는 얘기예요. 시즈 모드가 네. 리서치가 되면 이면 선수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지역을 먼저 틀어막아 놓은 상태에서 언덕 쪽 그 상대방 앞마당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병력 밀고 네. 내려오기 시작하는 한승엽 선수는 다 보고 있어요. 임유한 선수의 병력이 얼마나 되고 네. 또 병력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예. 자, 벙커 뒤쪽에. 시즈 모드 리서치가 네. 되게 되면 머신샵 지금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네. 팩토리에서 꾸준하게 지금 투팩에서 유닛을 충원을 하는 한승엽 선수가 네. 먼 거리라고 할지라도 자리를 먼저 잡으면은 임현 선수가 한동안 뚫지 못하게 조여버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임현 선수는 지금 투팩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아머리와 아카데미까지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지점에다가 조인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무심코 나왔을 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지금 한승엽 선수가 시즈 모드를 해놓은 거예요. 네. 네. 한승엽 선수가 한 발짝 빨라요. 스타포트까지 가고 있죠. 예. 네. 이 두 선수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막전 때 김동건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 네. 김동건 선수가 오늘 임유한 선수가 사용했던 더블 커맨드. 예. 로베락 더블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투팩토리를 사용했었는데. 예.
그걸 잘 막고 이겼단 말이에요, 더블 커맨드가. 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상대가 언덕, 자신의 앞마당 언덕 쪽을 노리고 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은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주면서 러브로 공격을 하고 이 추가 유닛을 확보 못하는 상대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네. 한경 선수가 한 발 더 전진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은 저기다가 시즈 모드를 해놓는 것은 좋은데, 먼저 자리를 잡아놓는 것은 좋은데,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이 두 갈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랍십을 쓸 것 같으면은 유닛을 너무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이 앞쪽에 있는 앞선에 있는 유닛들이 괴멸될 필요는 없죠.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탱크를 시즈 모드 해주고, 그리고 드랍십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흔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재범 선수 11시 쪽에 확장 기지 또 하나 가져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상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확장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재범 선수가 임유한 선수의 기지 앞쪽에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고, 임유한 선수는 지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네, 생각이 좋은 거예요. 언덕 위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앞마당을 공략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견제를 하면서 11시 확장을 가져갔다면은 중간에 임유한 선수가 병력을 커트해주면서 병력 추가 못하게 해놓고 오히려 입구가 막혀버리는, 또 이 전진에 있는 이 병력들이 쉽게 잡혀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드랍십 뽑고 있는 한승엽 선수, 그리고 11시 쪽 활성화를 시키기 직전이고요. 자, 베럭스 뒤쪽으로 약간 늦게 빼네요. 네. 자, 임유한 선수도 지금 팩토리 숫자 많아요. 이제 병력 생산 계속되고 있죠. 자, 그리고 11시 쪽으로 SCV까지 보내고 있는 한승엽 선수. 임유한 선수 포팩토리고, 한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센터 쪽을 먼저 선점한 그 이득을 바탕으로 몰래 멀티를 시도를 하면서, 지금 임유한 선수가 뭔가 밀고 나오는 시점에는 드랍십을 사용을 해서 발목을 붙잡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한승엽 선수 드랍십 두 개까지 생산을 해냈죠.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센터 쪽에 있는 병력들이 뒤쪽으로 자신의 두 번째 확장 지역 쪽으로 빠지면서 드랍십의 병력이 탄다라는 것은 바로 본진 쪽을 노릴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지금 센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출발 채비를 입구 쪽에서 갖추고 있을 때 본진 안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그 드랍십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드랍십 추가하고 3기까지 모으고 있는 한승엽 선수. SCV로 병력이 진출한 걸 봤어요. 아예 이거는 지금 그 한승엽 선수가 좀 고민을 한 겁니다. 네. 자신의 본진 쪽을 지킬 것인가, 본진이나 앞마당 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드랍십을 상대방의 본진 안에다가 들여보낼 것인가. 약간 갈등한 것 같은데, 이쪽에 포지션 굉장히 좋네요. 자, 언덕 위쪽에 선점해서 오는 병력 기다리고 있는 한승엽 선수. 그리고 드랍십까지 운영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 지체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타이밍 굉장히 좋거든요. 네. 멀티 지역 지나서 상대방의 서플라이 디포 있는 쪽까지만 딱 들어가게 되면 커맨 센터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기만 내려놓을 거면 한 기만 내려놓고 아니면 그냥 들어가는 편이 낫죠. 네, 한승엽 선수 멀티 쪽 받침을 그냥 지나가서. 자, 들어갔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한동안 적에서 포격을 하게 되면 서플라이 디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임현 선수 유닛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인구수 막힐 수가 있어요. 병력 부랴부랴 뒤쪽으로 빼고 그 사이에 지금 임현 선수 본진 쪽 서플라이는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골리앗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4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드랍십 나오자마자 잡혔고 이런 식으로 이 병력을 제거하지도 못했겠죠. 자, 임유한 선수 병력 내려보내면서 들어봤던 한승엽 선수 병력을 제거해줬습니다. 또 저런 식으로 탱크가 시즈모드에 있을 때 서포트를 바로 띄우는 것보다는 터지기 시점까지는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서포트를 계속 때리다가 한승엽 선수의 탱크가 오히려 잡힐 뻔했거든요. 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드랍하기 시작하는 한승엽 선수. 예, 주도권은 완벽하게 지금 그 한승엽 선수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배럭스 완성시키고 이제 팩토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쨌든 자원력에서 지금 한승엽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 하나 정도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 힘든 동시에 파괴되는 SCV가 나왔죠. 화면으로 잡아줬어요. 이거 게임 연출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언덕 위쪽에 다시 한번 드랍하기 시작하는 한승엽 선수. 예, 임유한 선수의 드랍십을 빨리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 위주로 어느 정도의 병력이 쌓였을 때 드랍십을 생각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병력을 많이 뽑아놨지만 뭐 이득을 본 것도 없고 드랍십도 느리고 많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자, 임연 선수는 양쪽으로 병력 배치해서 들어봤던 한승엽 선수의 병력을 채워주고 있어요. 예, 뭐 탱크의 머리 숫자는 당연히 임연 선수가 많긴 합니다만, 예, 미리 잡아봤던 병력과 싸우는 거라서 임연 선수도 밀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동안에 한승엽 선수는 또 유닛이 생산됐고 말이죠. 네. 이렇게 드랍십으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팩토리까지만 확보가 되면은 한승엽 선수의 물량과 그다음에 드랍십 활용 능력에 의해서 임현 선수가 굉장히 괴로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센터 쪽을 완벽하게 그 자신의 센터 확장 기지를 기점으로 해서 센터 쪽을 완벽하게 자신의 주도권 안에 놓고 그다음에 임현 선수도 드랍십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01업이 된 한승엽 선수 위쪽에 자리 먼저 선점을 하고요. 네. 아, 이 한승엽 선수 분위기 매우 좋은 겁니다. 네. 예, 저 스타포트에 컨트롤 타워도 붙어있지 않았었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시 한번 임현 선수의 그 중요 부위 확장이라든지 본진 쪽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벌쳐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한승엽 선수, 임현 선수를 꽁꽁 묶어두고 임현 선수는 나오지 못해요. 수비하기 급급하죠. 네. 야, 이제는 그, 예, 어느 정도 예, 자신의 이 11시 쪽 확장기지 이쪽에, 예, 바로 이 드랍십 있는 쪽에도 예, 탱크를 다시 한번 배치를 해서 임현 선수가 힘으로 정면으로 뚫고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쪽에서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확장기지 쪽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좀 구치기 작전으로 들어가도 한승엽 선수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벌처와 드랍십의 그 조합 엄청나게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안마남 쪽을 통하는 길이 두 갈래. 예. 그쪽으로 벌처 들어가고 드랍십이 떨어졌을 때 네, 저 앞마당이나 이 본진 쪽에 타격을 줬다면은 이거 윤현 선수 답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지상에는 마인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십이 지금 스캔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뭐 예, 지상 쪽에는 마인맷을 해놓고 탱크 배치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지금 드랍십의 병력이 타고 그냥 예, 공격을 안 가고 센터 쪽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임현 선수는 센터 쪽으로 그렇죠. 병력 이동해놓고 있고요. 자, 드랍십에서 병력 빼요. 자, 빼렸어요. 이게 예, 드랍을 해서 배 힘으로 쭉 뚫어버리네요. 네, 예. 지금 한승 선수 센터 쪽 임현 선수가 자리 잡자마자 못 잡게 들어와서 내치는 거예요. 들어오죠. 네. 자, 자리 잡았던 탱크 공격해주고 있는 한승엽 선수. 예. 다시 한번 센터 가져갔어요. 아, 예, 벌처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그 탱크에 대한 공격력은 강하지 않아도 않아도 대신 얻어맞아 주거든요. 그렇죠. 매치비 되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탱크가 몰려 있는 쪽에 바로 붙어서 마인을 매설을 해서 또 마인 그 폭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센터 쪽에 유닛이 대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뚫기 위해서 드랍십을 또 상대방의 머리 위쪽에 쓰는 것보다 아예 다른 곳에다가 확장적이나 이런 쪽에 드랍십을 활용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기는 예. HP가 6이에요, 6. 조이기 라인 쪽에는 병력이 조금 더 충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자, 센터 쪽으로 한번 진격해봤던 임유한 선수. 네. 한승엽 선수에게 가로막히고. 아, 푸는 거 보니까 지금 뚫겼다는 얘기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예. 거치기가 없죠. 자, 한기는 계속 살았어요. 예. HP 6인데 살아남았죠. 예. 난리 난 겁니다. 네. 자, 자원 쪽 들어가서 피고 자리까지 잡은 한승엽 선수. 예. 이렇게 되면 임현 선수는 공격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예. 미리 자리 잡은 그 상대의 그 탱크 라인 끌어내기 네. 힘들죠. 그것을 한승엽 선수가 끌 수 있었던 것은 다수 드랍십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임현 네. 선수는 다수의 드랍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한승엽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계속 확장을 늘려가고 있고 네. 그리고 드랍십이 전체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도권을 한번 잡은 이후에 놓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이대로 끝낼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임현 선수가 네. 효율적인 상대방 확장 기지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한승엽 선수가 계속 손으로 쥐고 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한승엽 선수는 병력 생산되자마자 네.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예. 아, 임현 선수는 자원 채취하기도 힘들어지고 병력 생산 되자마자 그냥 잡히는 거예요. 예. 센터 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 병력의 양만 보더라도 한승엽 선수가 조금 더 많은데. 네, 임현 선수도 이제 벌처를 쓰기 시작하죠. 네, 임현 선수 벌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멀티 쪽에서 SCB 끊어주고 있는 임현 선수. 예, 한승엽 선수가 위쪽에. 예. 네, 무섭게 병력 내려오네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벌처 특공대 몰아내고 있고 네. 공 2업까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임현 선수는 공 1업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벌써 그
사이언스 퍼실러티를 건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죠. 네. 이동하면서 다 잡히는 임유한 선수의 벌쳐. 네. 네. 공이업이 된 탱크의 그 화력은 네. 아주 그 적당하게 강해지죠. 네. 네. 이 시즈 모드에서 쓸 때 상대의 탱크를 아주 손쉽게 그 두 대의 탱크가 한 대를 한 번의 공격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네. 당분간은 또 이 양적인 부분에서도 한지혁 선수가 더 많고 화력 부분에서도 더 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임유한 선수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지혁 선수. 예, 뭐 확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업그레이드 이런 측면 그리고 센터를 장악하는 예,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네. 자, 예. 끝까지 준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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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승엽 선수. 전체적으로, 네. 네. 지금 현재, 멀티 쪽, 위쪽에서 거의 전 지역에 자원을 설치했고, 그 사이에 임유한 선수는 언덕 쪽으로 들어가서 한승엽 선수를 공격해주고 있는데, 지금 병력 내리면서 곳곳에서 네. 다 막아주고 있어요. 예. 임유한 선수는 센터 쪽에서 힘으로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대치를 해놓고 말이죠. 네. 예, 대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뭐 벌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확장 지역 쪽을 꾸준하게 타격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뭔가 뭐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경기를. 예, 지금 준비하고 예. 있어요. 이거 클리어인데 나오죠. 지금 맞습니다, 네. 임유한 선수. 네. 자, 지금 들어가서 멀티 쪽 공격해주고 있는 임유한 선수. 예. 설마 이렇게 예.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네. 유클리어 사이로가 달리네요. 예. 하면서 네. 점프가 너무 많았죠. 네. 이게 한승엽 선수는 일찍 끝내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 한승엽 선수 병력 생산돼서 거의 길목을 다 막아놓고 있고 전 지역에 지금 멀티를 가져왔어요. 예, 뭐 기선 제압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도 네. 봅니다. 상대방의 뭐 자존심 격인 임유한 선수를 선봉으로 나와서 자신이 테란 대 테란 전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이후의 경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네. 5시 쪽까지 지켜내고 병력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분명 임유한 선수가 봤습니다. 임유한 그렇죠. 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병력 몰고 위쪽으로 돌아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임유한 선수.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원적으로 봤을 때 임유한 선수가 좀 뒤지긴 합니다만 이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자원적인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만한 때가 됐으니까 이때는 뭐 추가 확장 기지를 더 용납하지 않으면서 임유한 선수가 네, 한 번의 공격으로 확장 하나씩 영향을 주고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씩 확장을 늘려가게 된다면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역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핵을 보유했다는 것 또 인구수를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때를 노려서 무리를 내더라도 공격을 해야 돼요. 지하철 잡아내고 있는 임유한 선수 이번에 두기 잡았어요. 예. 근데 자, 그리고 내려서 들어갔지만 안쪽에서 병력이 있죠. 그냥 예, 드랍십 병력하고만 싸웠으면 좋았을 네. 텐데 진짜 예. 많죠. 한승 선수 자원도 많고 병력도 많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네. 훨씬 더 우월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크네요. 뭐 임유한 선수의 주력 병력이 원래 자체로도 한승엽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네. 예, 임유한 선수가 상대의 확장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주력 병력이 있었는데 그 주력 네. 병력이 전부 다 잡혀버렸다라는 거. 네. 예, 이거는 이제 유클리어 예.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고스트까지 네. 나왔습니다. 유클리어에 의해서 확장 지역이 영향을 받는 것도 이제 불을 보듯 뻔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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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를 내더라도 나와야 돼요. 네. 핵을 맞지 않습니까? 네. 임유한 선수 병력 이끌고 올라와 보지만 병력 숫자 한승엽 선수에게 비해서 많이 적고요. 자, 뚫어냅니다. 자, 지금 스캔 통해서 고스트를 봤어요. 네. 정확히 봤죠, 그러니까. 네. 정확한 위치에 지금 뚫렸죠. 네. 예, 적급해져야 돼요. 네, 병력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임유한 선수. 다른 건 몰라도 저 뉴클리어에 당하는 것은 또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저 고스트의 위치를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시 쪽으로 네. 방향을 돌리고 있는 임유한 선수. 확장 기지 쪽 공격 들어가고 있죠. 네, 또 임유한 선수의 컬러가 빨간색이라서 네. 만약에 타겟이 잡히면은 빨간 저 네, 컬러 위에 타겟이 잡히면 앞에요, 앞에요. 임유한 선수! 앞에요. 빌렸거든요, 저를 빌렸거든요. 네. 저 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자, 병력 빼고 스캔을 뿌려보지만 그쪽에는 고스트가 없어요. 나오기 멀리 있습니다. 아직 고스트의 존재는 있고요. 이제 떨어지기. 이르다. 자신의 탱크가! 네, 자신의 탱크 합니다.
터졌네요. 네. 자타자 상관은 네. 없었지만. 네. 예. 김연 선수 완벽하게 뺐어요. 네. 예. 김연 선수 계속 저 상대방의 그 본진 가까운 위치에서 예, 이 병력들 가지고 살리면서 말이죠. 네. 드랍칩을 활용을 해서 추가 확장 지역 쪽에다가 아, 데미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임연석 예. 핵을 사용할 때는 상대가 도망갈 구석이 없는 곳. 아주 중요한 그 수비를 해야 될 곳이라든지 그 확장 지역에 쏘는 게 낫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견제를 하는 병력은 네, 저런 핵 떨어진다라는 소리 들리자마자 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렇죠. 본진에 또 도망가지 못하는 서플라이 디포는 떠서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그 서플라이 디포 쪽에다가 뉴클리어를 활용을 하던가요? 네, 뉴클리어에서 한지훈 선수 계속 채취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임면 선수를 커맨드 네. 센터를 지었습니다. 예. 자, 임면 선수 역전 한번 보여줘야죠. 네,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네. 임면 선수는 일단 예, 이쪽 확장기지 뿐만 아니라 예, 이 5시 쪽 확장기지 쪽을 가져가면서 네. 아, 한승엽 선수의 추가 확장기지들 지금 한승엽 선수가 뭐 뉴클리어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느라 실제 예, 모습상으로 화면상으로 보이는 유닛은 많지가 않아요. 예. 예, 이때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핵을 준비했을 때는 그 핵으로 어떻게든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병력 밀고 내려와요, 중립해주세요. 네. 드랍십을 타고 오는 병력, 내려오는 병력, 뭐 이런 병력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한번 잘 싸워서 상대방의 드랍십이라도 좀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은 아 이게 지금 반응이 빠르지가 않았네요. 다시 내리면서 막아내고 있는 한승엽 선수, 임면 선수 이 5시 쪽 어떻게든 파괴를 했어야 되는데 한승엽 선수 병력은 많습니다. 센터 쪽에도 있고 5시 쪽에도 있어요 지금요. 자리 잡아놓고 있고 임면 선수는 어떻게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자, 보스트 생산 기지예요. 자, 그리고 각각 멀티 지역에 지금 핵을 준비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쉽지가 않네요. 5시 쪽 본진과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있는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네. 예. 뭐 드랍십이라든가 또 그냥 그 센터 쪽에는 어쨌든 골리앗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 건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터렛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노리기 위해서 레이스가 한 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별다른. 활용은 못했고요. 네, 자, 아래쪽으로 4기. 병력 내려오고 그리고 고스트 부대들 자리를 네.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서로 대치하는 국면에서 네. 그 뉴클리어를 적이 빠질 수 있는 후방에다가 예. 예,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고스트 특공대들이 지금 뒤쪽에 있어요. 예. 병력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임면 선수. 예. 특공대들 지금 드랍십이 안 타네요, 아직. 여러 개의 고스트가 탔을 때는 코버트옥스에서 아까 그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고스트가 다수 드랍이 됐을 때 핵을 쏘고 네. 막으로 오는 그 병력들을 락다운으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지금 현재 드랍십 쪽으로 병력을 태우고 있는 한승엽 선수. 네. 자, 멀티 쪽에서는 계속 자원 채취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임면 선수가 5시 쪽 공략을 몇 번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계속해요. 네. 태워요. 락다운 쓰겠다는 것 같아요. 배럭스의 숫자가 네. 좀 많아요. 자, 고스트 지금 드랍십에 태우고 지금 임면 선수 계속 따라가서 공격해주고 있어. 잡아야죠. 임면 선수 앞마당 자원에 그 미네랄은 전부 다 떨어졌고요. 이제 네. 네, 다른 쪽 센터 쪽에 있는 확장기지로 네,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락다운 걸어주고 있고 탱크 제거해주고 있는 한승엽 선수 뒤쪽에서 또 병력까지 내려오죠. 센터 쪽에서 임면 선수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까지 충실하게 되어 있죠. 자, 마인. 자, 막아내고 있는 임면 선수. 이러면서 멀티 견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시 쪽 같은 경우는 벌처 다수를 활용을 해서 네, 5시 쪽에는 데미지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시 본진과 앞마당 쪽. 네. 그리고 이제 네, 센터 쪽에 대치를 하면서 네, 이게 지금 6시 확장기지인데 6시 쪽 확장기지는 가스를 포함한 확장기지이기 때문에 9시 확장기지와 같이 좀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시 쪽 구역만 뺏어내게 된다면 예, 자원적으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가스 채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 한승엽 선수가 먹어놓은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부담이 되죠. 네. 예. 지금 계속해서 멀티 쪽 괴롭혀주고 있는 한승엽 예. 선수. 지금 또 이 본진과 앞마당 쪽 가스가 떨어졌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가스 채취 못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가스 채취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지켜가면서 이곳을 지켜가면서 5시 쪽을 어쨌든 임현 선수는 먹어야 그나마도 승산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5시 쪽 차원까지 계속 내어준 상태에서 경기가 유지되다 되다 보면은 그냥 소모전만 하다가 결국 한승엽 선수에게 집니다. 네. 한승엽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은 STX 소울에서는 1승을 추가하는 거예요. 1승을요. 네. 아, 6시 쪽에도 네. 가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가스가 그 한 턴에 60 채취가 된다는 것인데 네. 이걸로 가스의 팩토리에서 가스가 들어가는 이 탱크나 골략 가속 만들죠. 예. 자, 멀티 쪽만 예, 6시 쪽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면서 나머지 만나는 병력을 락다운이라든가 뭐 뉴클리어 네. 이런 걸로 지금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 네. 예. 센터 쪽으로 오는 병력도 지금은 예, 락다운으로 뭐 다수 붙잡는다면 거기다가 뉴클리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여기에는 아직 가스의 그 양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임요한 선수는 이 수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든 그 적은 수의 병력이라도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방어하도록 만들어주고 자원 채취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하는 때거든요. 네. 힘들지만요. 네. 네. 지금 한승엽 선수는 공산 방산 풀업이에요, 풀업. 자, 메딕이 나왔어, 메딕이. 네, 포스트에 맞서는 거죠. 네. 바리케이트를 메딕이 치고 있습니다. 예. 자. 저 포스트의 그, 아, 예, 예. 저, 락다운을 예. 치료하기 위함이 아닌가. 리스토레이션을 예. 걸어가지고 락다운을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임유현 선수. 예, 옵티컬 플레이어는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네. 시야를 확보해버리면, 뭐, 스캔 같은 거라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메딕 생산하면서 끝까지 막아내고 있는 임유한 선수. 지금 자원에 목말라 있어요. 자원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한승엽 선수가 계속해서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자, 센터 쪽으로 SCP까지 동원해서 뚫고 나갈 생각인가요, 임유한 선수? 그에 반해서 한승엽 선수는 전 지역에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자원 채취까지 해놓고 있고 그리고 호스트까지 운영해주고 있어요. 아, 뉴클리어 소리 들렸죠? 자, 병력 뒤쪽으로 빼면서, 잡아냈어요. 임유한 선수 고스 잡아냈습니다. 네, 와, 지금 SCV, 네, 그다지 할 일 없거든요. 네. 고스 처리반으로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위쪽에서 한승엽 선수의 메카닉 병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섣불리 임유한 선수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고립됐어요, 고립. 못 나가요.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네. 네. 입구 한 곳도 열어주지 않고 꽁꽁 막고 있는 지금 한승엽 선수예요. 자, 지금 센터 쪽 뒤쪽에선 한승엽 선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원 채취 원활하게 하고 있고 지금 한승엽 선수 자원이 넘쳐나죠. 그렇죠. 네. 그 멋진 장면을 보여주기 전까진 경기를 쉽게 끝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네. 한승엽 선수. 네 번째 개인전은 임유한 선수를 맞아서 지금 뉴클리어를 한 번 더 쐈습니다. 자, 뉴클리어를 아래쪽으로 쏘고 병력 뒤쪽으로 빼고 있는 임유한 선수. 이번엔 불발이 되겠네요. 예. 근데 핵을 맞추기가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전진해 있는 병력이. 네, 진이나.